탈주 사건을 꾸민 거 서현태 회장 맞습니다. 서륜이 이중엽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면 여기도 안전하지 않을 거예요. 안전하지 않은 건 그쪽도 마찬가지예요. 키메라가 글리터밤하고 경고장을 보낸 지 사흘이에요. 분명 움직일 때가 됐을 텐데. 그렇단 목표는 배 소장님인데. 아, 24시간 마크할 수도 없고. 근데 김 기자님은 어디 갔어요? 많이 힘들어해서 쉬라고 보냈습니다. 어? 이 형사님인데요? 네, 관혁 씨. 아, 예, 수사관님. 그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키메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. 저 그게 아무래도 수사관님께서 직접 오셔서 봐주셔야 할 것 같은데. 지금 차 형사님하고 바로 갈게요. 아, 저기 그 차 선배한테 말씀하지 마시고요. 혼자 오십시오. 어머니, 뭐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. 참물로 좀 부탁해요. 직접 지구대에 찾아와서 자기가 키메라라고 했답니다. 저분 차 형사님 어머님이잖아요. 네. 진료 기록을 찾아봤는데 치매 판정을 받았더라고요. 근데 치매 환자라고 치부하기에는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라서요. 증거물도 그렇고. 무슨 증거물이요? 소지한 물품 중에 이상한 게 있었어요. 산화철과 알루미늄 분말이요. Thermite. 이거 위험도가 어느 정도? 산화철과 알루미늄이 만나면 3000도 이상의 고온 반응이 일어나요. Thermite라고 종이컵 한 컵 정도만 써도 쇠 그릇이 녹거든요. 그럼 이 두 가지를 소지하고 있다는 건 목적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? 1984년 오정근, 임상욱, 박인상 그 세 사람을 불태워 죽인 범인 그 키메라 말이에요. 그럼 키메라가 누군지 알고 계신다는 뜻이네요? 그게 누구죠? 유성희. 유성희. 피해자들과 같은 연구팀에 있었던 그 유성희요? 어머님. 그분은 이미 사망했어요. 아니요. 그 여자는 죽지 않았어요. 숨어 살았지. 35년간. 유성희가 살아있다고요? 그럼 그분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겠네요?
여기 있어요. 지금 이 방 안에. 방금 본인이 류성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? 1984년 8월 31일 류성이는 자살했어요.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죠. 기억을 잃고 그렇게 35년을 숨어 살았어요. 내 안에서. 이제 그 여자가 깨어날 거예요. 나 차은수가 기억을 잃어가면 그 자리에 류성애가 돌아올 겁니다. 류성애가 돌아와서 살인을 저지를 거다.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? 35년 전엔 실패했으니까. 마지막으로 완성하려는 거죠. 복수를. 키메라가 글리터 밤하고 경고장을 보낸 지 사흘이에요. 분명 움직일 때가 됐을 텐데. 사장님. 내려요! 신화 속 케르베로스의 세 형제들은 태어날 때부터 괴물의 모습이었고 성품이 흉폭하여 잔혹하게 사람들을 죽였다. 케르베로스의 세 형제 중 하나는 여자였다.
그녀는 사자의 얼굴, 염소의 몸, 뱀의 꼬리를 가졌으며 입으로 불을 뿜어 사람을 죽였다. 그녀의 이름은 키메라다.